마, 이게 랩시다 의 에이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고민하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의 오른쪽에 쑥쌤이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데이비드 쌤이 나와주셨습니다. 우선 한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일반고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내신이 5등급 초반이라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자퇴하고 정시에 올인하려고 하는데요. 모의고사 등급은 국어 3, 사탐 3, 영어 3이고요. 목표로 하는 대학교가 최상위권이라 수능 평균 1에서 2등급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해서 자퇴 후에 독학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퇴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한땡땡 미생아, 잘 생각했대. 내신 점수가 좀 아쉬운 상황이니까 검정고시 패스하고 수능 점수 팍팍 올려가고 정시 때 최상위대야. 가지야.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네가 자퇴를 안 했으면 좋겠어. 정시 준비를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하면 되지 굳이 자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자퇴하면 저절로 성적이 오를 거라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 내 생각은 막 그렇대. 학교를 계속 다니면 당장 미대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수업들까지 다 들어야 되고 학교에서 자꾸 학생부까지 관리하라고 하잖아. 수능 점수 올려갖고 정시 노리는 전략인데 학생부가 뭘 필요하노? 그래, 정시로 가면 학생부는 필요 없을 수 있지. 그런데 수능 점수라는 건 단기간 벼락치기로 점수가 막 오르는 게 아니란 건 너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관리하고 1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에헤이, 그 답답한 소리 하시네. 자퇴를 하면 제일 좋은 게 뭐겠노? 자유, 프리덤. 공부를 하다 보면 막 그럴 때 있잖아. 아하, 오늘은 영어 공부가 잘 되네. 아이고, 오늘은 국어 공부가 잘 되네. 그럼 막 영어 공부를, 국어 공부를 또 막 빠바박 해. 이렇게 니한테 필요한 과목, 니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주어지는 거라 이 말이다. 알았나? 하, 참나. 어이가 없네.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정말 자퇴를 하고 자유란 게 주어졌을 때 과연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시간적으로 자유롭다는 건 그만큼 나태해질 확률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지. 당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컷 놀다 보니까 어이구, 하루가 다 가버렸네. 그렇게 시간이 허비될 수 있는 거란다. 그 참 생긴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굉장히 꽉 막힌 사람이네. 나는 네가 절대 공부 안 하고 놀랐고 자퇴한다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 당연히 학교를 안 댕기는 대신 공부 시간 계획을 철저히 잡아가 할 거잖아. 그 뭐냐, 독학 재수 학원도 다니고 독서실도 다닌다 했잖아. 열심히 공부할 거잖아. 맞지? 아니지. 참 그런 사탕 발림 헛소리도 정성스럽게 한다니까. 어차피 독학 재수 학원에 의지할 거면 학교 다니면서 독서실 다는 거랑 뭐가 달라? 학교가 왜 공부하기 좋은 곳인지 알아? 일단 학교는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어.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적절히 분배되어 있고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반대로 학교를 벗어났다고 생각해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주변은 온통 방해되는 요소들 투성이야. 그 중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알아? 스마트폰. 요요요. 폰만 들고 있어도 놀거리, 볼거리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너의 공부, 시간을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노. 학교에서 애들 강제로 막 가다 놓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막 공부한다고 그게 능률이 오르겠나? 네가 의지만 강해봐라. 네가 원하는 만큼 시간 쪼개서 공부할 수도 있고 네한테 필요한 공부만 딱딱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메리트인기라. 당장 그 유튜브에다가 검정고시로 대학 가기 한번 검색해봐라. 자퇴하고도 대학 잘 간 사람 얘기가 쫙 나온다 하니까. 그리고 자퇴를 반대하는 영상들도 쫙 나오지요. 한땡땡 미생아, 학교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그걸 꼭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난 그냥 네가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어. 꼭 자퇴를 해야지만 성적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학교가 뭐 꼭 공부만 하고 대학 입시만을 위한 곳이야? 선배, 동기, 후배,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기도 해. 현 교육제도가 학생을 점수나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도 너의 소질, 적성, 인성, 대인관계 등등등 여러 방면들을 발전시켜 줄 것이고 너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란다. 학교 안 다니면 무슨 인생 조지는 거 명키로 얘기하시네요. 자, 미생아, 우리 쓰잘데기 없는 말 너무 많이 들어붙다 그자? 내가 마지막으로 고마 세리마 정리를 딱
해줄게. 자퇴하고 정시하면 좋은 이유. 1.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2. 자퇴하면 필요 없는 과목 수업을 안 들어도 돼. 3. 생활 기록북 관리 안 해도 돼. 얼마나 좋노? 아, 자꾸 현실 도피성 사탄 발림 편법 같은 거 알려주지 마요. 자, 나도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게. 학교 다니면서 정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1. 나태해지지 않고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2. 학교는 공부하기 최적의 공간이다. 3. 강제로라도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다. 4. 학교 생활은 사회생활을 연습하는 곳이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국의 미생이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다니시겠어요? 좋은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게 믿읍시다.